윤석열 대통령 통일부 업무 보고를 당일날 연기했다 이런 보도를 보고 다시 또 걱정이 시작됐습니다. 정말 아마추어구나. 대통령의 일정이 당일날 변경되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부처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서 매우 중대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정인데 어찌 이 일정이 이렇게 당일날 장관도 모르게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가. 이 시스템이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비공개로 밀실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단둘이 보고를 받기에 저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 하는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. 부처의 업무 보고는 국민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해왔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코멘트가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.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검찰총장이 부서 업무 보고 받듯이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한 모습에 대해서도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급기야 이제는 당일날 주요 부처의 업무 보고를 연기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업무 보고가 연기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. 지금 부처의 발표와 대통령실의 발표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. 네, 조금 이런 혼선과 혼란이 왜 계속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돌아보고 국민에게 말씀해 주시기 것을 요청합니다.